저희는 왜 원자력 관련된 거 하면은 다 바닷가 근처에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냉각수 관련해서 뭐가 있는데 이거 산 속에 있는 건데 이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영변에도 구룡강이 있어요. 물이 항상 있거든요. 주변에 항상 물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수가 있잖아요. 그걸로도 충분한 겁니까? 그렇죠. 충분해요. 그러니까 굳이 바다가 아니라도 그리고 거기 있는 것들은 조그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식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냇물로도 식힐 수가 있고 공기로도 식힐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굳이 바닷가가 아닌 내륙에서도 조립이 또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미국이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다 보여요.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그 저기 적외선 사진기로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보는 핵시설의 요충지는 어딘가요? 북에서 바로 오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중에 하나가 3년 전에 조금 대세특필됐던 부분이 평북 방현인데요. 보통 비행장으로 알고 공군기지죠. 거기에는 그냥 군수공장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군수공장 밑에도 있었던 것이죠. 대박. 그러니까 남아공은 유치원이 있지만은 거기는 아예 그냥 대놓고 학교네.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대학교네요. 거기다 넣은 거를 이제 찾아냈고 그 당시 200개라고 하는데 모르죠. 200개면은 그래도 웬만한 우라늄 농축해가지고 한 2년 돌리면은 두 개쯤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200개가 아니고 1000개였다면은 또 이야기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얼만큼 갖고 있느냐는 고무줄처럼 들었다 줄었다는 것이죠. 김기성 기자님, 이게 평북도에 좀 많이 있어요, 보니까. 네, 북한의 핵시설 찾는 거 힘들다면 힘들고 쉽다면 아주 쉬워요. 첫째 조건이에요. 김일성 저 북한 세습 수령들이 한 번도 안 가본 지역. 현지지대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핵 물질과 관련된 그 영내는 절대로 안 다녀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그 세습 수령들이 안 다녔던 지역들 디테일하게 잡으면 쉽게 잡아내요. 둘째, 북한은요 핵미사일 기지 이거 군수공장들 거두었는데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전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안선가에는 절대로 저런 중요한 공장들을 안 놔요. 네. 일단 유사시 함포 사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중 국경 지역에 절대로 안 놔요. 왜냐하면 중국이 돼요. 맞아요. 자기네가 폭탄 만든다고. 옛날에 그랬어. 맞아. 6.25 때 그때 평양시 평촌구에 있던 군수공장, 모체공장이 전쟁 때 중국이 똘똘한 김에 장항도에 다 들어가 박혔어요. 그 이후 전쟁 끝난 다음에는 절대로 장항도에 못 진입했어요. 그렇죠. 그걸 다 놓고 볼 때 평북도가 제일 합리적인 데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제일 중요한 군수공장들은 다 평북도에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북한의 진짜 핵기지는요. 그 지역 지명으로 돼 있지 않아요. 평양시 중구역 몇 동. 그 핵단지에 있는 과학자들은 다 평양 시민들인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봉쇄했어요. 벌써 사람이 길이 아무리 사람이 있건 없건 다닐 수 있는 데는 핵기지가 아니에요. 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완전히 봉쇄했어요. 그러겠죠. 그럼 그 주변에 핵 있다 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되나. 그거는 핵무기 개발에 동원되는 모든 협동품들을 물고 가는 그 협동공장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시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산음동은 뭐예요? 산음동. 산음동은 여기 오니까 산음동이라고 하대요. 네. 그게 지금 북한의 유일한 미사일 조립 공장이거든요. 나는 여기 취재를 몇 번 갔댔어요. 그래서 잘 아는데 저 위장 명칭이 만경대 약전기계 공장이고. 아, 약전기계 공장. 알아. 많이 들었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파트 몇 개 있고 차 수리소 같은 게 있고 크게 안 튀어요. 다 갱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